징계위원회가 어제 열렸는데 중징계 할 것처럼 막 언론에서 보도됐는데 안 했어요. 그거 왜 그런 겁니까? 자진 사퇴 얘기가 나오고, 그러니까 김지원하고 태원은 자진 사퇴 못 하겠어 막 그러고. 이거는 어떻게 만약에 진짜 어떤 해법을 제시하시겠습니까? 국민의힘에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진퇴양난일 거예요. 왜냐하면 네. 태영호가 카드를 하나 들고 있잖아요. 태영호 최고위원이 예를 들어가지고 태영호를 중징계해서 네. 너 다음에 공천 못 받아 이래버리면 태영호가 내래 그 청와대 이진보 통화시오 이래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? 그러면 정권 차원에서 흔들리는 거예요. 이게 저도 통화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네. 없는 말을 그 보좌진들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겠나. 녹취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겠네요. 있을 수도 있죠.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도 처음에는 태영호 잘라내고 김재원 빨리 잘라내면 예. 당에 도움이 되고 총선에 도움이 된다는 거 누구도 알아요. 그렇죠. 그런데 윤리위원들도 들어가서 딱 보니 상황이 간단치는 않거든요. 그래서 현재는 달래고 있을 거다. 자진 사퇴해라. 자진 사퇴하는 게 당신도 자진 사퇴라는 살고. 자진 사퇴라는 건 최고위원 사퇴. 최고위원 사퇴죠. 최고위원 사퇴하면 그게 꼭 공천을 배제한다는 건 아니다. 다음에 뭐 당신 고려해서 지금은 누구도 공천돼서 확정했다 그러면 우리 당 전체가 공천 미래관계 되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좀 지금 물러나 있고 선악이 좀 피하자.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당신 섭섭하지 않도록 할 테니까 지금은 국민들 좀 달래자. 이렇게 뒤에서 물밑에서 작업하고 있지 않나. 그게 합당한 추론이 아닌가 싶어요. 그게 억셉 될 것 같습니까? 김지원하고 저 누구야 저 태영호가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? 김재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원체 비호감도는 없고 이분들이 사실 저렇게 저항하는 게 뭡니까? 이분은 양남당 의원이에요.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고 양남당. 양남당이 뭐죠? 영남 강남. 아. 예. 그 영남 강남이 있기 때문에 공천만 받으면 맞아요. 뭐 살인해 가지고 뭐 이렇게 뭐 강간 살인만 안 하면 이 당선된 데 지장 없는 사람들이니까 네. 어떻게든 대구하고 강남에 가려고 이렇게 발부둥을 치는 거고 네. 사실은 정상적인 우리가 수도권이나 경쟁이 있는 곳에 있었다면 이 두 사람은 벌써 아웃돼도 이 두 사람이 지금까지 정치적 생명을 못 이어갔겠죠.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어쨌든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. 내년 총선은 검사 집단하고 네. 양남당 의원들하고의 한판 싸움이 될 거다. 그래, 왜냐하면 검사 출신들을 친위대로 무조건 당선을 시켜야 되는데 네. 내년에 대통령 친위대로. 그런데 수도권에 나가서 가끔 그러더라고요. 뭐 원희룡 장관이 일산에 우리 지역구에 온다. 그다음에 한동훈이 뭐 저기 종로나 뭐 이렇게 중요한 지점에 간다. 내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. 황교안 떨어지고 어떻게 되는지 봤지 않느냐. 이 사람들은 무조건 당선되는데 가야지. 다음 정치 인생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. 조금이라도 위태로운 지역은 안 갈 것이다. 그런데 수도권 전체로 놓고 봤을 때 네. 저는 뭐 15석이 현실적인 목표고 많이 받으면 121석 중에 20석 정도 국민의힘이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요? 예, 지난번에 117석이었어요. 아니. 17석. 제가 막 말이 헛 나오네. 예. 121석 중에 서울, 경기, 인천 중에 17개 먹었어요. 그러니까 현재는 그거보다 더 안 나올 거라고 보고 뭐 동두천 이런 데는 포천 이런 데는 이겼는데 네. 동두천은 또 김성훈 의원 또 지역구 아닙니까? 예. 그러니까 거기도 민심이 별로 안 좋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 따져보면 지난번 17개면 이번에는 15개가 무난할 거라고 그렇다 그러면 그 지역에 지금 도전장을 낸 국민의힘의 지역위원장 또 국회의원 전직의원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? 그 국민의힘에서 가장 힘없는 게 원외위원장이에요. 그래요? 예. 우리도 경기도 59개 중에 예. 그때 37개인가 38개를 날렸어요. 원외위원장들. 그러니까 배치 빼놓고는 거의 다 바꾼 거예요. 아, 그렇다 그러면 네. 윤석열과 대통령실 또 국민의힘의 지도부 윤핵관들은 수도권 포기하겠다는 건가요? 저는 마지막에는 그래야 될 거라고 봅니다. 마지막에는 포기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다수당이 안 될 것 같으면 네. 1차 뭐 목표는 얘기하겠죠. 150석이 목표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. 어디든 마지막 뭐 선거 한 달 전까지도 네. 지난번에도 그랬으니까 네.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한 120석이라고 이제 목표를 낮출 거고 네. 마지막 100석은 무너지면 안 된다. 100석 무너지면 이제 탄핵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들어갈 거니까 그럼 그 100석을 마지노선으로 보는데
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권이 이 다수당이었는데도 무너지는 과정을 봤잖아요. 그러니까 쪽수도 중요하지만 의원 숫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절대 충성하는 친위대가 필요하다. 친위대를 이제 공천에서 박으려고 그러는 거고. 그렇죠. 그 친위대는 대구 경북이나 양남당 의원들은 언제든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음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게 줄 서가지고 또 배신할 거니 이 사람들은 뭐 거의 아무 생각이 없이 배지 달아주는 사람이 곧 나의 그 주권자고 네. 예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가 주권자가 아니고 배지 달아주는 권력자가 자기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게 줄을 설 거니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변하지 않을 당선도 네. 확실하면서 그런 상황에도 끝까지 내 편을 들어줄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검사 집단인 거죠 예 그러니까 마지막 상황에 빠지면 결국 검사 집단을 몇 명 당선시키느냐가 더 중요하지 총선 승리 이런 거하고는 그 사람들도 머리가 있는데 그거하고는 무관하다 그렇게 보세요? 저는 태영호 징계권하고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참 이 뭐라고 그러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 프레임 전환을 너무 잘한다 그 생각이 들어요. 예, 이거 뭐 최고위 징계를 어떻게 하나 만에 그 실도 끌고 하면서 네.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이었던 태영호의 그 발언이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과 관련돼 있다. 이 그렇죠. 부분을 완전히 지금 물타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국면 전환을 완전히 시켜버렸어요. 그래서 저는 이게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회에 분명히 나왔던 예. 실형 2년까지 선고됐던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인데 네. 이 부분은 쏙 빠지고 이제 그냥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막말에 대해서 1년 자격 정지가 될 것이냐 그냥 뭐 잠시 최고위원 사퇴냐 자진 사퇴냐 네. 이런 식으로 계속 옥신각신하고 또 언론은 그거에 도와주고 있는 네. 이 상황이 야 진짜 이제 불합리하다 이제 비정상적인데 이제 앞으로 갈 수 있는 국민의 힘의 그 길은 비대위로 가는 길밖에 없겠구나 아. 어떤 상황이 와도 이제 최고위원들은 좀 흔들리게 될 것이고 김기현 대표의 지금 리더십이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예. 그리고 당 대표 되자마자부터 지금까지 당 지지율이라는 것이 그냥 네. 객관화돼 있는 데이터인데 어떻게 상승했거나 변화된 조짐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사고들이 생기는 상황도 수습하지 못하고 있고. 또 뭐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뭐 견제를 하거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혀 나가지 못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지금 이 상황들이 제가 볼 때 비대위로 갈 수 있는 수순이고 말씀하신 대로 아 뭐 총선에 있어서 본인들이 패색이지다라는 건 분명히 알 거고요. 이후에 그 총선 직전까지 올해 말 정도 되면 예. 분화하는 일까지도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당이 분화하지 않을까 민주당은 반사익을 톡톡히 보겠다 생각 민주당 반사익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것 어제 우리 교수님도 네. 진짜 저하고 잠깐 개인적으로 예. 통화를 하시긴 했지만 네. 이번에 뭐 특별당규 당원들이 네.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또 뭐 가결된 것 때문에 네. 또 당원들 민심을 좀 위반한 부분도 있고 이런 네. 과정에서 저는 이제 당원들한테 여기서 또 실망해서 다 싫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. 분명히 공천 룰 정할 때 또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런 하나하나가 국민들의 그 원하는 마음을 어떻게 다 우리가 반영을 하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. 무능한 자세로 계속해서 이 반사이익만 누리는 모습 보여주면 민주당도 같이 망하겠죠 뭘 잘 되겠습니까 어제 이모양 민정문제연구소장님 여든이 넘으셨죠 제가 물어봤어요 공천 기준 뭐로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. 제대로 투쟁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 그 사람한테 공천 주라고 딱 그러시더라고 그래야 되는데요 당에서 남의 원장님처럼 아유 진짜 중요한데 또 당이라는 저기 우리 민주당에서 보면 어떤 문제라도 좀 의혹 제기가 되거나 그 언론에 의해서 네. 뭐 문제가 좀 키워지고 나면 감싸주지 않는 문화가 있습니다 왜 그래? 그러니까 제가 참 의리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신 이제 당원이나 지지자들은 보호를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민주당이 지금 250만 당원이고 권리당원이 120만인 당원이에요 왜 그 예찬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바닷물이 3%의 소금물을 가지고 그 바닷물을 유지한다 지금 우리 전 국민의 3%에 해당하는 네. 숫자가 민주당 당원이다 네. 이것은 이제 민주주의를 역행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는 정당이니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 내부의 그 기득권이라고 하는 뭐 지금 현역 의원들이라고 말할 그렇지. 수 있죠. 그분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잘 싸우고 문제를 더
일으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때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보호해주고 거기에 적극 의견을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네.